자, 요 차트가 이선생님 말씀하신 인도 차트예요. 훌륭합니다. 부럽네요. 인도 독일입니다. 최고가 돌파했네요. 우리 지금 여기 정도 있는데 아무튼 1월 효과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증시? 그러면은 현재 우리 증시의 위치는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나 독일이 여기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요 정도 있는데 중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도 계속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쉬고 있는 거는 11월에 워낙 달렸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쉬고 있는 거지 여전히 뭐 금리나 기대 그런 기대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국 때문에 속도가 늦은 거다. 근데 이게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네. 뭐 내부적으로 지금 부양책을 쓰기에는 너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보면 수출 물가를 인하를 그러니까 수출 가격을 인하를 해서 수출을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게 되면은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금리도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물가나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잠깐 봐주시면은 이제 중국의 물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대중 공산품 수입 물가도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안 좋고 중국이 힘듦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수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고 있고 이런 게 미국이 인플레를 잡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안 좋고 이 안 좋은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도 한 단계 좀 더 그 둔화가 됐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가입니다. 지금 다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이제 좀 그 긴장감이 좀 돌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유가만 보면 이제는 조금 그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유가가 어쨌든 지금 배럴당 70불대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오페크 국가들이 계속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그런가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엄청 생산을 많이 합니다. 네, 엄청 증산하고 있죠. 네, 다른 국가들, 러시아, 사우디 이런 나라들 감산하면서 생산을 안 늘리고 있는데 미국은 엄청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성장률이 되게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작년만큼 휘발유나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원유 생산을 되게 많이 하면서 오페크 감산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되게 많이 상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연말 연초 내년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그 구인 구직 리포트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꺾였어요. 완전히. 완전히 꺾였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걱정을 했었고 여전히 연준의 위원들이 아직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지금 기대가 이 정도 되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그 금리나 그 다음에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낮추어 주면서 주식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달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 다른 국가들이 특히 중국이나 유럽이 뭐 대단히 미국을
보다 더 좋진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막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달러가 약세가 되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외국인 수급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립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달러 약세가 금상승을 이끌었다고 뭐 보는 시각이 또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금. 아, 금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예. 좋은데 거기다 덩달아 코인 가격까지 올라간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을 때, 저금리일 때, 어디든 자산의 투자처를 찾을 때 코인 시장이 좋았는데 네. 지금 이 현상, 지금의 이 글로벌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달러가 약해지고 네. 금리가 떨어진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반반인 게 네. 코인 시장이 너무 잘 되면 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또 아, 코인 시장으로 전 세계 유동성을 글로 다 가고 있나? 네. 비트코인 정거점 돌파할 것 같으세요? 뭐 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처까지는 간다.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또 조용히 또 숨 고르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천천히 가겠죠. 뭐 시장은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물론 이제 코인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의 흐름은 유효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엔저는 서서히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엔달러도 지금 150엔대 갔다가 지금 147엔대까지 간 이후에 네. 다시 또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엔저도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요거는 시차가 있은 이후에 저희 국내 시장에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엔저가 너무 잘 되면서 사실 엔화가 약할 때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한 게 일본 시장이었는데, 이게 엔저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다시 저희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들이 좀 가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달러 약세 때문에 엔저도 거의 그저 끝나가고 있어서 조금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조금은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전진적으로 좀 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증시 잘 될 거라고 하십니다. 보통 뭐 박스권 내지는 뭐 말을 아끼셨는데 우리 증시 연말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든든한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여기서 좀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건, 국내 수출이 이제 2개월째 플러스가 네. 이제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이 신호를 잡아줬는데, 이 신호가 단발적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2개월째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근데 사실, 아주 가파르진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예전 것처럼 V자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수출이 분명히 돌아서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들이 가장 좋은가를 살펴보면 일단 뭐 가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업종들 중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같은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이 지난 3분기보다는 지난 2분기보다는 3분기 들어서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계속 좀 좋다가 지난 한 1, 2주 정도 조금 쉬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뭐 저는 제약 바이오도 되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이 수출이 좋아지는 걸 보면은 뭐
그 셀트리온이나 삼바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뭐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하나 더 없자라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이미 많이 좋았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아,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수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네. 이제 수출을 하는 네.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오 시밀러 거고. 위주로. 신약 기업들, 신약을 만드는 제약사들은 또 기회가 좀 내년에는 또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봐주시면 의외로 선박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대박입니다. 압도적인데요. 예. 예, 선박 수출이 예. 되게 잘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과 더불어서 일반 기계 업종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동안 좋았었던 이제 자동차는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내년도를 앞두고는 약간 수출 증가율이 꺾이고는 있어서 이제 수출 자동차 쪽은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 이 그림에는 없는데 화장품 쪽도 괜찮고요. 뭐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어쨌든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 내년 내내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 플러스인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파란색 선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보다 경기가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국가들이 인플레가 빨리 떨어지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보면은 미국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아시아 쪽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 비해서는 한국이 조금 주가가 낮은 편이라서 저는 이제 언젠가는 요 괴리가 메꿔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연말 연초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실전 매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난 10월 말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이제 그 낙폭을 빨리 회복을 했는지를 좀 비교해 본 건데요. 보시면 반등의 어떤 강도로만 보면은 그동안에 제일 셌던 게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의외로. 소프트웨어. 카카오 뭐 이런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조선 기계, 아까 실적 좋다고 했었던 조선 기계 업종. 한국조선해야 뭐 대차게 그냥 V자로 올라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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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업종들이 확실히 좀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화학, 증권, 뭐 이런 순서인데요. 결국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결국 아까 수출이 좋은 업종들 또는 수출이 돌아서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금 현재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는 결국 수출이고 실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딱 단적으로 두 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카카오와 네이버? 그러기에는 지금 압도적 1위로 소프트웨어가 지금 막대 그래퍼 제일 높은데 네. 카카오도, 근데 카카오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는 좀 리스크가 있고 이제 네. 게임 업종들이 그동안 워낙 부진했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 뭐 저는 이쪽의 업종들을 아주 그 어떤 성장성이 지금 당장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기회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금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금리나 경기에는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연말 연초에 1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게임 업종까지 혹시 최선호 게임주 있으세요? 제가 게임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상사 자본제 증권 소프트웨어 업종 주가는 최근 하락폭을 거의 회복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쪽에 그 박스에 있는 이 업종들이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업종이 더 주도를 한다라는 건 반등을 빨리 해낸 업종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보시면 많이 빠진 종목, 소외됐던 업종은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외되었다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낙폭을 빨리 회복한 업종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반등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하락폭을 많이 회복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것들이 이 왼쪽 그림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 오른쪽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업종, 소프트웨어 업종은 되게 지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사 자본주의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빠진 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분명히 좀 품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올랐고 그러면서도 낙폭을 많이 회복해 있는 업종들 중에서 적어도 12월, 1월에 주도주가 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업종으로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증권, 뭐 이런 업종들, 건강관리 이런 업종들이 좀 추후에 계속해서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증권주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저희 회사도 보면 금리가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지면서 네. 채권 운용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못 벌었는데 증권사는 많이 벌었군요. 일부 부서들이 좀 벌었는데 네. 실적이, 채권 부서. 예, 네.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저는 그게 분명히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도 조만간 또 이제 구조조정, 뭐 조직 개편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